잘 나올 것 같나요? 분량 되나? 제 할 땐 이길 수 있나요? 거기 3탄까지 있어. 아, 질 수 없는데. 수술한 걸 보여줄 수도 없고. 아, 오늘은 이제 수술방 소개를 하고 또 수술방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나 빼고 수술방 직원들이 9명, 나 포함 10명인데 오늘 이제 그 중에 제일 낯을 안 가리는 사람 4명. 여기는 저기 윤일수 선생이라고 수술방에도 있고 외래 때 저하고도 이제 같이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영미. 성이 생각이 안 나. 너 안 할래요. 이영미가? 김영미. 김영미 맞잖아. 영미생은 우리 개원 멤버야. 개원 처음 할 때 그때 처음부터 같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멤버고 여기는 치매다 치매. 조소영입니다. 조소영 간호사. 그다음에. 지금 그냥 생각 좀 안 난다. 본인이 하세요. 본인이. 아, 저는 최진성 강사입니다. 이 진성 선생하고 소영 선생은 중간에 들어왔는데, 근데 이 아주 훌륭한 그 표정이 안 좋네. 엑셀런트, 진짜 엑셀런트. 선생님 다 직접 면접을 보신. 제가 이제 우리 병원 직원분들 이제 새로 뽑을 때. 물론 제가 바쁘면 면접을 제가 직접 못 보는 경우가 많긴 한데 제가 꼭 면접을 보는 직원들은 수술실은 제가 반드시 보죠. 특출나게 잘하기 때문에 뽑으셨겠네요. 우리 애 뽑았던 애보다. 우리 사람 뽑기 힘들기 때문에 오는 대로 막 뽑아. 실력이 실증해서 뽑힌 거예요. 아. 실력이 없으면 우리 병원에서 버티질 못해. 그러니까 스스로 나가게 돼 있어. 수술장 안에만? 뭐 간호 일이 되게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. 보통 이제 수술실에는 주로 스크럽 간호사 1번, 소독 간호사라고 하고 그리고 2번 순환 간호사, 그리고 기구 세척하고 소독하고 그런 거 관리해 주시는 간호사도 또 있고. 소독을 담당한다는 뜻이 아니고 수술장 안에 같이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간호사를 스크럽 간호사라고 해요. 그러면 박사님이랑 수술을 하면서 가장 교류가 많으신 거예요? 그렇죠. 자, 이제 이 세 분이 스크럽을 하시는데 제가 예전에 차병원에도 있었고 세브란스에도 있었고 하잖아요. 차병원에서 내가 한 명, 세브란스에서는 두 명 있었거든. 큰 병원이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. 근데 이 세 명은 진짜 그 정도 레벨이 되고 특히 김영미 간호사는 그 중에서 오버 더 탑이에요. 감사합니다. 내가 보는 수술실 간호사의 레벨은 세 가지 레벨로 나뉜다고 그랬거든. 1단계는 내가 하는 그 수술 중에 자주 하는 수술들 있잖아요. 그런 수술은 제가 쓰는 기구 순서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거든. 내가 다 이제 만든 순서들이 있어. 근데 내 혼자만 가지고 절대 안 돼. 옆에 스크럽 간호사 보조하는 사람들이 손발이 착착착 맞아야 되거든. 그 모든 순서가 머릿속에 싹 들어가서 순서대로 착착착착착 주고받는 게 1단계. 2단계는 뭐냐면 수술하다 보면 루틴으로 쭉 가는 과정이 있는데 환자마다 중간에 뭐가 살짝 바뀔 때가 있어. 아, 이게 원래는 이게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면 이게 나가야겠구나 하고 알아서 바꿔주는 게 2단계지. 훌륭한 거지. 엄청 훌륭한 거지. 소연생이 최근에 그걸 딱 하는데 별거 아니지만은 그게 딱 오면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. 그래서 내가 엑셀런트 했지. 그치? 그때 집에 거의 뛰면서 날아갔던 기억이. 3단계는 내가 이렇게 쭉 가다가 요거 해야 되는데 내가 요거 빠뜨리고 갈 수도 있거든. 순서를 바꿔서 하겠지만 순서를 빠뜨리고 딱 갔을 때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딱 나한테 지적질하는 사람 여기. 아, 지적질 당합니다. 어떠세요? 보시기에. 너무 존경스럽고. 수술장 안에서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잖아요. 컨타미네이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장 예민한 부분이세요. 얼마나 예민하냐면 쉬고 나면 세수를 먼저 해야 되고요. 얼굴에 먼지가 있으면 안 돼요. 일단 내가 수술실 이렇게 딱 손 씻고 들어가면 스크럽들이 딱 있잖아. 스크럽 간호사 나한테 이렇게 손 닦을 거 주고 가운을 주고 할 때 내가 쫙 위에서 아래까지 쫙 스캔을 해. 뭐가 하나 딱 묻어 있다 머리에. 저거 떼라 하고 항상 감독하여 있지. 진짜 시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. 맞아요. 제가 인정하는 부분. 아니 제 눈에는 안 보이는 먼지까지 닦으라고. 이제 박사님에게 수술방, 이제 스크럽 간호사 어떤 의미이실까요? 우리 병원에 이제 부서들이 많잖아요.
하나하나 보면 안 중요한 부서가 없죠. 입원실, 병실 쪽도 엄청 중요하고 환경 깨끗하게 해주시는 미화팀도 엄청 중요하고 진짜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중에서 팀의 기능이 망가졌을 때 가장 치명적인 병원의 치명타가 되는 건 수술실이에요. 여기는 심장이라고 하시지, 병원의 심장. 시설 환경도 제일 투자 많이 하고 제일 신경 많이 썼고 인원들도 아무나 들어올 수는 있지만 아무나 남을 수는 없어. 지금 이렇게 남아서 나오고 쭉 같이 가는 팀들은 선수들이에요. 나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아침에 제가 피곤했다가 또 수술실 들어오면 컨디션이 확 좋아져. 잠깐. 월요병 있으시지 않나요? 화요병. 진짜 수술실 들어오면 컨디션이 확 좋아져요. 들어오면 확 좋아. 지금 현재 팀들이 그냥 쭉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. 바뀌는 걸 원하지 않아. 같이 안 가고 싶은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. 지성이는 같이 가고 싶다 했잖아. 월급은? 네. 많이 힘들어요, 저희. 에이, 몸이 힘들어, 몸도 힘들고. 아, 맞아요. 저희 분위기는 활발해. 뭐 편안하게 하는 것 같은데. 자, 우리 수술팀. 자, 하고 앞으로 쭉 같이 갑시다. 하나, 둘, 셋.